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안을 두고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국방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카이스트 등 10개 대학교가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요원 제도 존치를 요구한 겁니다. 연간 2,500명에 달하는 전문 연구요원이 없어지면 핵심 인력 유출은 물론 연구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사 과정 전문 연구위원의 경우는 2019년부터 아예 선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공계인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짧게는 6년, 더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역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의존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이 길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배정된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6천 명, 속한 중소기업만 6,335곳에 이릅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이 어려운데 그 수요에 비해서 배정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축소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아연질색하는 거죠. ICT 컨트롤 타워인 미래부와 교육부, 여야 의원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군사력 자체에도 R&D가 지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군대 안에 연구실을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군 안으로만 군사를 키우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한발 물러서 협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